자,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소유하였고, 그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하여 명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이거 요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에 대해서 전부든 일부든 뭐 할 수 없죠? 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1번.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X점.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점.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본인에게 해야죠. 왜냐하면 대리행위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틀렸고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왜요? 효과는 누가요? 갑 본인이 부담하니까.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유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 맞죠?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줄 수도 있죠. 자, 8번입니다. 복대리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한 사람.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 관한 책임이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요 두 가지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뭘 집니까? 과실 책임을 지니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한 후 사망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을 했죠?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친권자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는 복행권이 있다.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9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 행위가 강행복규 위반되어 무효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떠는 거는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무효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이런 거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협의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강행복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될 수 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죠?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 아니, 답은 아직 안 하구나. 3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렇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의사표시라 했고 상대방 이를 안긴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기억할 게 뭐예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라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다시 한번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라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맞죠? 왜? 무효니까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왜요? 보존행위니까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3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1번.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죠. 원래 단독행위가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독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죠? 계약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되고요. 따라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명이 되겠죠. 4번 무권대리인이 추인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그죠? 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어딨나요?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소급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7번 무권대리인은 계약의 추인은 대리인은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맞죠? 추인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무죄.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요?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7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럼 1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예요? 유효죠. 그러면 무권대리인은 유동적 무효네.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뭐예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1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유동적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이 된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죠. 상대방은 뭐라고요? 무지 아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죠. 다만 할 수는 있지만 선의 상대방에게 뭘 못해요? 대항을 못할 뿐이죠. 따라서 X가 되는 것은 니은 미음에서 3번이 답이죠. 11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죠. 2번 X죠. 자, 왜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소급하지 않는다.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보세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볼까요? 3번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무권대리인에게 했으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4번 무권대리행위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자, 이거죠. 자, 최고는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므로 안 경우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무권대리인과 무권대리인은 가실 없이 제3자의 기망행위 등 위배 폐기로 약이게 된 경우죠. 자, 이겁니다.
요거예요.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권 대리인과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다는 말은 무권 대리인이 뭐란 얘기예요?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의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곱씹음이거든요. 참 별거 아닙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 이게 뭔 개소리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보세요.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가지고 병과 뭘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이란 몸이 을에게 사기친 거죠.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라고 부탁했어. 대리권 줬어. 라고 하는 바람에 을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일 수 있어요? 선이고 무과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상대방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뭘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곱씹어 오셔가지고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명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아요. 왜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근데 무효인 거죠. 그죠?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본인 입장에선. 근데 문제는,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금반은 원칙 때문에, 을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게 또 뭐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얘기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대리권도 없이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죠.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갑의 지위를 뭐 했어요? 상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 추인을 거절하겠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1번과 2번을 모순되게 느끼기 때문에 그죠? 모순되게 느끼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이유는 뭐예요? 2번과 3번이잖아요. 자, 병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등기 유한 등기고 또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병의 이득이 뭐일 수 없어요? 부당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당연히 뭐 할 수 없겠어요?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3번이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왜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봅니까?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 대리의 상대방입니다. 자, 요거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뭐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아는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추인 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5번. 선의 상대방만 처리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리할 수가 없죠. 14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수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만 볼까요?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무죄한. 그죠?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상대방에게 할 수 없다. 황당한 지문이고요. 물론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추인했어요. 누구한테 추인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응하지 못하니까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의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예요? 자, 이 문제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상대방의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지만 뭘 요구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따라서 5번 다시 보시면 만약 을이 미성년자래요. 행위 능력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뭐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거 양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머리에 뭐 한 다음에 기억, 숙지하신 다음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뭘 곱씹어 보시면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평면적으로 놓고 막 이 팔레 저 팔레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이래 버리면 문제를 못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솔직히. 1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일종의 뭐죠? 유동적 무효죠. 2번.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죠. 모든 의사 표시는 다 묵시로 할 수 있으니까.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만약 상대방이 악이라면 뭘 못합니까? 처리를 못하죠. 악이라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최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다면 뭘 못한대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의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이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은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니까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이 추인했어요. 추인하면 소급되고 했죠. 따라서 무권 대리시를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자, 옳은 걸 찾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표현들이가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1번.
상대방이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X. 표현대리는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2번. 요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넘는 행위는 종류불문.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 종류불문인 거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된다. 맞거든요. 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거를 권한은 뭐죠? 종류벌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라 그랬어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는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성립합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요거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총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에 표시다. 따라서 4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네, 5번입니다. 자, 이거죠. 자, 표시를 넘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소멸된 것을 넘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권한 없는 표현대리. 5번. 대리권 소멸 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의 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X죠? 요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뭐는 할 수 있죠? 보전행위. 따라서 보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 없습니까? 수권이 필요 없습니까? 2번도 뭐죠? X죠.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러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5죠. 그죠? 어떻게 가자고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들이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 있어야 된다. X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권들이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간의 관계가 유효하다면 을에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무효에도 상관이 없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5번. 법정 대리인을 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뭐만 그렇습니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권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을 위해 표현들이는 법정 대리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X가 됩니다. 1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했으나 을의 X토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은 뭐죠? 담보 설정인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뭐죠? 매매니까 권한을 넘은 거죠. 그죠?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인 사람이 팔아먹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문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걸 쳤습니다. 1번. 을은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표인 대리는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 대리죠. 그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한다고요? 상대방. 상대방이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 상대방이 주장할 문제지 누가 주장할 문제가 아니에요. 을이 주장할 문제는 아니니까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병역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죠.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죠. 4번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죠.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선의 상대방만이.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죠. 4번 X 토지 거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잖아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예요.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유효함을. 확정적 무효면 협의 무권들인지 표현들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죠? 무권대리다. 그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뭐인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고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가 아예 성립되지 않으므로 협의 무권대리 될 수도 없고 뭣도 될 수 없어요? 표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가 체결했어요.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았으면 무권대리가 아예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들이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병이 선이 무과시더라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이게 언제 문제예요? 29회잖아요. 그죠? 아유, 엄청 많이 틀리고 오는 거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맨날 마요. 여기 현명을 해야 된다라고 막 똥벌뱅이 치고 막 별표라고 별짓을 다 해도 갔다 오면 다 틀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뭔가 막 이상한 판례 외운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본 틀을 자꾸 잡으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5번이 뭐예요? 답인 거예요. 그죠? 19번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모든 것을 고른 것은 기억.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X.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X. 왜 X죠? 그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X죠. 이거 번 유권들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왜요? 표현들에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다 틀렸죠? 답은 뭐죠? 5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최근에는 모두 고르라는 게 다 틀리거나 다 맞는 식으로 참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왠지 하나쯤은 틀려야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뭐죠? 곱씹어서 엉뚱하게 틀리지 마시고 뭘 가셔야 돼요? 자신감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문제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게 문제를 더 어떻게 해요? 어렵게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죠.